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민우 실장과 함께하는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났어요. 뭐 뻔하게. 뻔하게 우리 모드샵이죠. 네. 지금 우리가 멋들어진 기타 두 개를 들고 있죠. 네. 스트레스. 오늘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 프리버드 창립한 지금 9년 정도 됐죠. 10년 됐구나. 10년. 네. 창립 10주년에다가 네. 뭐 이게 투데이스 기업은 한 3, 4년 됐는데 네. 거기서 가장 물어보는 그 애청자님들이 물어보거나 고객님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맥펜이랑 미펜이랑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맥펜 살라 그러는데 어떠세요? 어떤가요? 맥펜은 뭐, 어때요? 뭐, 60이랑 50이랑 뭐가 좋아요? 그렇죠. 뭐, 네. 그냥 아주 뭐라고 대답하기도 껄쩍지근하고 애매합니다. 예. 뭐 60과 50의 차이를 뭐 말로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맥펜과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나 또 아메리칸 빈티지에 어떻게 말로 그거를 설명하거나 이게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날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한 방에 그렇죠. 예.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예. 윤민호 실장이 들고 있는 거는 맥펜 60이고요. 맥펜 60 클래식 시리즈고요. 예. 클래식 맞죠? 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팬더 USA 유기 빈티지입니다. 예. 분간이 안 갑니다 지금. 분간이 안 가죠. 왜 간 사람은 분간이 안 가는데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뭐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사운드를 들어볼 건데 예. 사운드에서도 만약에 분간이 안 가시면 예. 그냥 맥펜을 사십시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은 단순 비교는 아니고요. 네, 단순 비교는 아니고 겉은 지금 똑같은데 이건 제가 이제 풀 모디가 들어간 맥펜 60이고요. 맥펜 60 클래식 시리즈고요. 그냥 팩토리 그냥, 예. 유기 빈티지입니다. 나일 빈티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제조 국이 다르다는 거, 이건 네. 멕시코, 네. 이거는 아메리칸. USA.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싹 뒤집어. 싹 뒤집어. 싹 한번 뒤집어. 60. 모디파이라고 봐야겠죠. 모디파이를 네. 했는데, 네. 어디를 했는지 그냥 뭐 진짜. 티는 안 나요? 네, 티는 네. 안 나겠죠? 네. 티나게 모디파이 했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드레스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드레스업. 네, 오늘 뭐 모디파이 한 거는요. 지금 뭐 저번에 한번 네. 저희가 와이어링 킷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와이어링 킷이 그대로 내장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6168 파츠 들어가 있고 네. 빈티지 와이어링 다 들어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그냥 파츠 그대로 사용되었고요. 아, 그 픽업 같은 거는 그대로죠? 아, 픽업은 이거는 그래도 좀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네. 5762 빈티지 5762. 5762로 바꿨고 네. 5762 변경되어 있고요. 프렛은 네. 지금 광택 작업이 한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얼굴이 지금 비치는 네. 정도의 네. 광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나오시죠. 아, 네, 반짝반짝하네요. 네. 오, 예. 프레스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지금 뭐 찾아볼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목재는 알다시피 똑같습니다. 스펙상 목재 그래요. 메이플랙의 로즈우드 지판의 엘더바디 네.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다를 거 없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핵심적으로 이제 본넛 제가 이제 수작업으로 가공한 본넛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 본넛을 이제 갈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멕시코 팬더나 팬더 USA나 참 너트 참 그지같이 만들었죠? 예, 그 싫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연주량이 많거나 예. 강렬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걔가 못 버티고 깨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저도 깨져갖고 잽싸게 유관유 실장이 예. 바꿔줬습니다. 예. 그게 텔레캐스트 빨리 안 깨지지? 깨져야 바꿔줄 텐데. 그냥 가서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꿔볼 때도 이제 제가 작업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예. 바꿀 때부터 이렇게 빼내고 예. 끼지 않습니까? 예. 빼낼 때 다 부서져 나갑니다. 예. 이게 워낙 허접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한 3분의 2는 그냥 깨져서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갖고. 원래 너트를 못 들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네. 그게 뭐, 솔직히 깨져나가는 게 바꾸는 작업에는 참 수월했죠. 그렇죠. 확 그냥 없어지니까. 그냥 밀어버리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뭐, 딴 데 작업한 것은 없나요? 뭐, 특별하게 기타 자체 완성도가 워낙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 네. 그리고 공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들만 이제 제가 수정을 가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솔직히, 저, 62 빈티지를, 팬더 USA를 사갖고, 모디파이를 하려 그러면은, 네.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500만원 주고 샀는데, 말아야 이거, 되는 건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건 픽업만 바꾸시잖아요. 네. 난 제 생각에는, 이거 암만 62가 이게 비싸고 그래도, 이것도 해야 돼. 내 생각에는. 하긴 해야 돼. 네, 지금 이거 너트도 진짜, 되게 부실하고요. 예. 뭐 목재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긴 것 같고요. 결을 봐도 뭐 예. 이게 뭐,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뒤를 한번 보여드리죠. 예. 뭐 제가 뭐
뭐 마크도 똑같군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서 있으면 모르는 여기 뒤에 네. 시리얼 보기 전에는 그렇죠. 몰라요 이거. 네. 네. 아 그러네. 여기는 네, 아 6위는 써 있어요. 메이드 인 멕시코라고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네. 네. 이거 보기 전에는 거의 뭐 모르죠. 똑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똑같아도 뭐 솔직히 뭐 명품 핸드백도 짝퉁이나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네. 이제 핸드백은 솔직히 뭐 소리를 내는 기계가 아니고 그렇죠. 뭐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진짜인지 네. 가짜인지. 네. 근데 이건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티가 확연히 납니다. 그럼요. 야, 지금부터 네. 소리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들어보시는 게 오늘은 뭐 네. 모드의 그 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니까 아메리칸 USA 빈티지 시리즈부터 치고 네. 그 다음에 모디파이된 멕시코 클래식을 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먼저 들려주시고 예. 특공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